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 메뉴는 싫어할 수가 없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의 최전방 건국스 박민혁입니다. 아 갑자기 웃긴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오프닝에서. 죄송해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아 옛날에 이제 막 요리 막 초창기 할 때 이제 우리 막내들이 이제 막 이렇게 오랜 시간 근무하는데 밥은 먹고 출근하냐?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애들이 막 머뭇머뭇거려가지고 막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옷잠을 끊어준 거 아닙니까? 야 그때 생각하면서 약간 이런 덕밥을 중간중간에 이제 그냥 손쉽게 그렇게 먹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끼니를 제대로 해결을 못했던 걸 내가 너무 해봤어. 그러면 간단하게 맛있게 한 끼를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는 메뉴가 뭐지? 라고 생각해서 그때 덕밥이었던 것 같아요. 덕밥. 저도 중간중간에 많이 만들어 먹기도 하고, 오늘은 다진 소고기를 가지고 소보로 덮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얘는 양념을 해놓고 조금씩 포전해가지고 냉동을 해놔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후라이팬에서 탁탁탁탁 으깨면서, 왜냐면 오래 볶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냉동이어도 상관없는 거야. 마르게 볶잖아, 소보로 덮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냉동을 해놓고, 요게 지금 한 150g인데 요거면 솔직히 2인분 정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른 소고기, 가른 돼지고기도 사용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저렴하니까, 가른 고기 종류들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넣고 얘를 양념에, 우리 보통 그냥 불고기 젠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냉동실에 조금씩 얼려놔. 저 같은 경우는 뭐 5개, 10포션씩 딱 얼려놨다가. 저는 진짜 요리하기 귀찮은데? 아, 배달 음식 시키면 한 4, 50분 걸리잖아. 배는 고파. 그럴 때 딱 꺼내가지고 그냥 10분, 15분 만에 끝내는 요리입니다, 여러분. 보통은 대파를 쓰죠. 요 불고기 양념이나 이런 간장 양념의 베이스를 질 때. 근데 저는 항상 쪽파를 녹색 부분을 쓰기 때문에 그 흰 부분이 남잖아. 그럼 어떡해? 써야지. 대파 대신 저는 쪽파 흰 부분을 쓴다. 송송송송. 뭐 5줄기에서 뭐 8줄기 정도만 되면 충분해요. 저는 이 대파나 쪽파 흰 부분을 넉넉하게 넣으면 향긋하고 맛있잖아요. 자, 이렇게 최대한 흰 부분이 있는 쪽까지 올라가세요. 자, 이만큼까지 올라가서 넣어. 이렇게. 자, 얘는 미림입니다. 미림. 아이들 주실 거면 미림 넣으면 안 돼. 알코올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미림을 좀 넣어주고, 자, 설탕을 넣어주고, 참기름. 자, 이건 간장이에요. 양조간장. 이건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금은 살짝 밑간을 하는데, 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소금에 가는 여러분들의 이제 입맛에 맞춰가야 돼. 그리고 후추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갈아 있는 후추 써도 돼요. 근데 저는 갈아 있는 후추를 보통 레스토랑에 잘 안 쓰니까 이렇게 좀 페퍼미를 좀 씁니다. 저는 약간 좀 페퍼리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보면 후추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자, 넣고 섞어. 아, 다진 마늘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큰일 났다, 씨. 다진 마늘 준비 안 했다. 아, 마늘 들어, 마늘. 마늘이 안 들어가면 안 돼, 마늘. 어쩐지 뭔가 이 마늘에서 오는 그 향긋함이 안 치고 올라오네. 자, 마늘. 큰 거 두 알 정도 자르고. 그냥 다진 마늘 쓰시면 되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재워놓는 양념이기 때문에 그닥 다진 마늘을 써도 퀄리티에 전혀 태도 안 나요. 뭔가 향을 막 끌어올리는 것들은 즉석에서 이렇게 빻아가지고 이렇게 볶으면 확실히 향은 달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양념들 이렇게 막 재워놓는 그런 아이들은 굳이 이렇게 프레시한 마늘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져져 있는 그 마트에서 파는 마늘 사용해도 충분하다. 태도 안 난다. 사실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간편하니까. 마늘을 안 넣으면 이게 또 음식이 밸런스를 잃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재료를 준비할 동안 그냥 재워놓고 있으면 돼요. 아,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위에 뿌릴 거니까 송송송송. 공셰비 가장 좋아하는 쪽 슬라이스. 쪽스. 아니, 생각보다 쪽파를 쓰는 데가 별로 없더라고, 요리에. 나만 쪽파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건가? 그 생각을 하고 최근에 지인들하고 이렇게 와인 마시면서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야, 너는 쪽파를 왜 이렇게 많이 쓰냐? 다른 요리엔 쪽파를 별로 안 쓰나? 봤더니 생각보다 쪽파를 많이 안 쓰더라고. 희한하네, 쪽파를 왜 안 쓰지? 모르겠어, 나는 쪽파가 그렇게 좋아. 재료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볶아보죠. 한 오이를 두 바퀴 정도 돌고 계란을 깹니다. 요 잘 봐야 돼요, 이거. 이거 중요해. 하나, 두 개. 이거 잘 봐야 돼요. 중요해. 이거 깜짝 놀랄 수도 있어. 자, 세 개. 잘 봐야 돼요, 여기서. 네 개를 깔 때 노른자는 가지고 있어야 돼. 위에 올려야 되니까. 아, 터졌다. 아이씨. 터졌잖아. 안 터진 거를 갖고 오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놀랬지. 한 꼬집 소금을 좀 넣고 기본감만 하는 거예요. 기본감만. 그 다음 후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퀴 정도 굴러서 섞어. 계란을 먼저 볶아야 돼. 왠지 아시죠 여러분? 후라이팬 한 개를 쓸 거거든. 간장 양념을 먼저 볶고 얘를 볶으면 얘가 까매지니까. 자, 계란을. 우리 이제 스크램블이라고 알잖아요. 스크램블. 자, 충분히 이렇게 섞은 다음에, 자, 계란을 넣기 전에 버터리한 느낌을 줘야 됩니다, 여러분. 버터를 넣어주고 기름이랑 싹
섞여줘. 고소한 풍미가 쫙 올라오게.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가? 자, 계란이 들어가는 거야. 얘는 좀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좋아요, 여러분. 왜? 훨씬 더 부드럽다.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중불에서 이렇게 계속 입자를 쪼개가면서 낮은 온도에서 썬불에서 하면 계란이 그냥 너무 훅 익어버리기 때문에 입자가 커지고 딱딱해져.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입자를 계속 잘게 쪼근다. 맛이 달라, 이렇게 잘게 쪼개면. 최대한 이렇게 코팅이 잘 된 팬에다가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붙지 않게. 이렇게 바닥을 보면 싹 미끄러지듯이. 얘는 좀 수분을 좀 없애야 돼. 너무 수분이 과하지 않게. 그래야 뭔가 소보루 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수분감이 좀 많이 없어지는데 입자까지 굵어봐. 뻑뻑하지. 자, 이렇게 수분감 없이 볶아지면 접시에 담아두세요. 이제. 자, 접시에 담아. 오늘 하는 건 2인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인분. 근데 이제 비주얼을 위해서 접시는 하나에 담을 거예요. 살짝 수분이 날아가서 이렇게 펼쳐. 자, 그리고 같은 팬에다가 자 오일을 두 바퀴만 돌리고 고기를 볶습니다. 굳이 뭐 씻어가지고 뭐 팬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요리는 최대한 간편한 요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볶아. 수분이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살짝 볶음 고기인데 나중에 수분이 없어지면서 약간 마이야르 같은 느낌으로 수분감 아예 없이 지금은 수분이 있지만 점점 볶이면서 수분이 없어져.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튀겨지듯이 볶아진다고. 그 정도까지 가야 돼. 계란이 살짝 눌러있는 것들도 살짝 수분이 나올 때 긁으면 잘 긁어져. 그럼 나중에 세척하기도 편해. 자, 지금 되게 웨타잖아. 수분이 많죠, 그죠? 조금 오래 볶아야 돼. 하나 먹어볼까? 그냥 얘만 먹어도 지금 짜지 않아. 은은하게 짭조름해. 얘는 감칠맛을 땡겨야지. 조금 더 이 수분감을 없애. 그 상태에서 좀 놔둬. 얘가 입자가 짧기 때문에 이제 작은 입자에 감칠맛이 다 들어가는 거지. 덩어리 스테이크가 잘게 쪼가져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마이야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누르잖아. 지금 아주 좋다라는 거지. 살짝 눌러줘야 돼, 이렇게. 살짝 스모크한 향이 이제 올라오고 이제 수분감이 없어지니까. 요렇게 이제 아예 수분감 없이 살짝 바닥에 이제 누른 느낌이 좀 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자, 얘도 접시로.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플레이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즉석밥이에요. 210g짜리 즉석밥 두 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인분인데 이 접시의 크기에 볼륨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한 접시 오늘 담고 실제 여러분들은 이제 2인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깊숙한 접시는 밥이 좀 올라와야 돼. 볼륨감 있게 볼록 올라오게. 그래야 이제 이쁘지. 여기 됐으면 자 이제 올려. 먹고 싶은 만큼 다 올려야지 뭐 2인분인데. 그다음 계란. 계란도 담기 전에 살짝 다시 쪼개줘. 살짝 좀 수분감이 날아가면 또 붙을 수도 있거든요. 고기 반 계란 반이야.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 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담은 다음에 요 사이드를 살짝 모아줘. 그래도 이뻐져. 그리고 중간에 뭐가 들어가? 계란이 들어가야 되잖아, 계란이. 살짝 계란이 들어갈 자리를 놔주고 쪽파를 이 중앙 경계선에 좀 넉넉하게 뿌려. 넉넉하게 뿌리자. 그리고 쪽파 중간을 비어.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다. 노른자가.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에 후리가게를 넣습니다. 후리가게. 깨하고 김가루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후리가게를 자, 이 쪽파 위쪽으로 뿌리는 거지. 이렇게. 소보로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얘를 소보로 덮밥이라고 하기보다는 방금 전에 딱 생각난 건데 이 고기가 딱 눈에 들어오는데 야, 진짜 고기가 뭔가 입자가 작으니까 모든 면이 마이야르가 너무 잘 됐다. 감칠맛이 폭발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소보로 덮밥이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거 마이야르 덮밥이 훨씬 더 낫지 않겠냐, 만기야? 마이야르가 진짜 잘 된 것 같아. 와, 이거 고기가 입자가 작으니까 이거는 누구든 다 이렇게 먹을 수 있잖아. 그치? 뭔가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그 볶는 게 아니라 그냥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그냥 바삭하게 볶는 게 포인트니까. 이거 계란을 쪼개. 그리고 섞어. 원래는 이게 2인분이기 때문에 계란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비주얼 때문에 중간에 하나 더 깨놨다가 드세요. 밥을 잡곡밥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한 끼라도 건강하게 먹어야지. 잡곡밥하고 흰쌀밥이 좀 가격 차이가 조금 있잖아. 근데 이제 울컥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 몇백 원 차이로 이게 또 흰쌀밥을 또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뭐 쌀밥을 좋아해서 쌀밥 먹는 사람도 있겠지. 난 개인적으로 요즘 약간 이렇게 곡물 들어간 밥을 개인적으로 좋아해. 씹는 맛이 있잖아, 씹는 맛. 이거 봐. 얘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지만 이제 김 있으면 김에 싸먹으면 더 맛있다.
우리 맛다시피도 좀 좋아하시, 감칠맛이 좋은 것도 있지만, 계란을 버터에 볶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소해. 굉장히 고소해. 이게 감칠맛도 감칠맛인데, 우선은 이거 만드시는데 15분? 15분이 충분히 만들지. 이게 지금 설명하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지. 이거 그냥 요리에 집중해봐. 이거 5분이면 끝나, 이거. 여러분, 끼니를 떼면 안 됩니다. 맛을 느끼면서 먹지 않게 좀.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아. 그죠? 이 쪽파에서 오는 후레쉬야. 계속 들어가, 이건.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딱 김치만 있어봐. 끝나는 거야, 이거는. 이 메뉴는 싫어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도 너무 쉬우니까 끼니를 때우지 마시고 마이야르 덕밥과 함께 하시죠.